문 총장의 비판 메시지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 잠복해 있던 불만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단 움직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내일 문무일 총장의 귀국이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대검찰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여당이 세게 나오죠.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늦은 시간임에도 대검찰청 청사 곳곳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정부와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통신망에선 연일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사 임관 후 선배들로부터 경찰의 송치 의견대로 사건을 법원으로 옮겨주는 지게검사가 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 지게검사로서의 업무도 더 줄어들 것이라며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헌적 규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상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부장검사 이하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 총장이 귀국하면 일단은 이제 주말인데 뭔가 움직임이 있을까요, 검찰에? 문무일 총장은 내일 오전 일찍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국한 직후에 간부회의를 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마치 집단 항명처럼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선 것 같이 외부에 비춰지는 게 국회 논의 등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질타에 이어 오늘 오전 수원 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검찰을 향해 경고를 날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